이번 전시는 2017년 K뮤지엄 공동기획전 공모사업으로 기획된 전시로 국립민속박물관과 밀양시립박물관이 주제의 선정, 유물의 선정, 모 전시에 관한 전 과정을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동기획전입니다. 2017년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밀양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게 된 기획전시의 주제는 밀양 선비를 그리다입니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는 선비, 그림, 그리고 밀양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밀양 선비를 그리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밀양 선비를 그리다 전시 구성은 도입부에서 선비의 일생을 나타내는 평생도와 선비의 일상을 나타내는 일용직열을 시작으로 하여 1부 선비 이상을 향하다, 2부 선비 여가를 즐기다 총두 섹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세 가지 소주제로 다시 세분화하였는데요. 배우고 실천하다, 입신양면을 바라다, 수복을 염원하다, 이세 가지 섹션으로 해서 1부의 선비의 이상을 향하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1부 선비 이상을 향하다에서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간직에 나아가며 학문을 수양함과 동시에 수복을 염원하는 선비의 정신을 담아 보았습니다. 1부의 작은 소주제로 배우고 실천하다 부분에서는 선비의 소학과 주제와 같은 주례와 같은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고 효제, 충신, 애의, 염치라는 유교적 덕목을 실천화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문자나 고사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문자도와 오륜행식도를 늘 항상 곁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자 하고 했던 선비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탁산제는 어초와 김유부 선생의 효와 그의 아들 기남 난생의 충효, 그리고 최 씨와 송 씨의 열의를 나타낸 충효 열이 모두 뛰어난 집안이라 해서 탁삼제라는 현판을 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로 입신양면을 바라다에서는 간직에 나아가 나라에 충성을 하고자 했던 선비의 마음을 담아 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자 했던 문방도와 과거급제와 입신양면을 바랬던 양리도를 사랑방 안에 구성을 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양리도는 후한서에 나와 있는 등용문의 고사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양리도의 또 다른 이름은 어변성룡도라 하여 물고기가 용으로 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리도와 관련하여 과거급제를 했을 때 받는 이황의 합격 교지도 함께 전시하여 과거급제를 이루었던 선비의 일상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 수복을 염원하다에서는 애부터 선비들은 장수에 관한 복을 하늘이 정해주는 복이라 생각하여 가장 중요한 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선비가 사용하는 문방 사우 등 생활용품에서도 십장생물을 새겨 수복의 염원을 바라곤 했습니다. 수복을 염원하다에서 전시하고 있는 십장생도는 해, 달, 산, 물, 돌, 거북이, 사슴, 학, 그리고 불로초, 소나무, 대나무 등 장생물들로 구성된 십장생도로 새해 초에 선비의 장수를 염원하는 뜻에서 선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부 선비 여가를 즐기다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는 공자의 말처럼 덕을 수양하고 학문을 수양하기 위해 자연을 벗삼은 삶을 지향했던 선비의 정신을 그려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선비의 풍류도 함께 나타내었는데요. 선비의 풍류는 시, 서, 금주를 즐기는 선비의 생활을 나타낸 것입니다. 2부 여가를 즐기다에 전시되어 있는 밀양 십국도는 조선시대 밀양의 경치를 민화풍으로 그린 산수도입니다. 밀양의 교동에서 출발하여 밀양의 단장면까지 가는 길목에서의 뛰어난 경치 십국을 그린 그림으로 그 당시에 밀양의 산수를 어느 정도 상상해 볼수 있는 유물입니다. 밀양 단장면에 위치하고 있는 칠탄정은 오한 송기양 선생님의 철조시에서 칠리탄에서 낚시를 들이우다라는 시 구절에서 따온 묵으로 칠탄정이라는 현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별도 전시 부스로 해서 밀양의 선비 전필제 김종직의 유품을 전시해 보았습니다. 성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옥벼루와 유리병을 전시해 보았는데요. 학문에 정진을 하고자 했던 정필제 김종직 정신이 담겨 있는 옥벼루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종으로 하사받은 유리병의 경우에는 전필제 김종직 종가에서 불천이 제사에서만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평생도에 나와 있는 선비의 이상적인 일생을 살기 위해 선비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상상을 해보며 전시유물에 담겨 있는 그 선비들의 염원들을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밀양이 선비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밀양시립박물관은 1974년에 개관한 경남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서 지금 현재 이 밀양대공원에는 2008년도에 이전 개관하였습니다. 1층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밀양의 무형문화재, 밀양의 3대 신비를 소개하고 있고요. 2층에는 유학실, 서화실이라 하여 조선시대의 유학과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특이한 점은 목판 6천여 점을 수장하고 있는 전시형 수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6천여 점의 책판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밀양 지역의 출판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는 화석 전시실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체험을 위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독립운동기념관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밀양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조명해 볼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네, 또한 저희 박물관은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밀양 선비를 그리다와 같은 좋은 전시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